호주는 곧 여름이 오겠죠?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남반구 12월의 여름, 한여름, 그렇죠.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그렇죠. 비키니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산타가 막 이렇게 수염 달고 막, 맞아요. 막 서핑하고 다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 풍경인데 호주에서 계셨잖아요. 네. 그거 어떤가요? 그 호주의 12월 분위기는? 엄청 더워요. 아. 특히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네. 더워요. 그렇군요. 많이 더워요. 많이 덥군요. 시드니에 계셨던 거죠? 시드니에도 있었고 브리즈번에도 네. 있었었고 그렇군요. 했었는데 네, 더워요. 정말로 더워서 그리고 햇볕이 우리나라가 좀 다르게 더워요. 약간 좀 사막 햇빛 아니에요? 막 진짜 따가워요. 쨍쨍한 그죠? 네, 네, 건조하고 센 그런 햇빛. 네, 그래서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좀 뭐랄까 찝찝한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쾌청, 그러니까 덥긴 더운데 그늘로만 들어가면 시원한 네, 느낌. 쾌청한 날씨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구름이 되게 낮게 뜨는 그런 맞아요. 습도가 없으면 사실 그늘에만 들어가도 네. 버틸만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를 들어가도 습도에 잠식 맞아요. 당하기 때문에 습식 맞아요. 사우나 같은 습식,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참 독특할 것 같아요. 네, 남반구의 축제도 많이 하고 크리스마스는. 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다 진짜 헐벗고 다니시죠. 아, 그렇군요. 네, 헐벗, 깜짝깜짝.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크리스마스가 그 시즌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뭐 수영복이나 비치웨어들도 크리스마스 느낌의 뭐 빨간색, 녹색 이런 계열이 많겠네요. 네, 그 거진다 이제 녹색보다는 빨간색이 빨간색, 네, 그렇죠. 빨간색 계열 이렇게 여름이니까 네. 빨간색 계열이 많고 그렇죠. 이제 해가 바뀔 때도 비슷해요. 해가 바뀔 때도 우리는 막 추워가지고 막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러면서 느낌인데 엄청 더우니까 한창 더울 때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 제일 더울 아, 때겠네요. 제일 더울 때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저는 처음 느껴봤기 그렇죠. 너무 때문에 희한할 것 같아요, 기분이. 아, 좀 더울 희한했었어요. 때, 네, 그렇게 해가 넘어간다라는 게. 제가 처음 거기 도착했을 때도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여름 하고 네. 여름을 지내고 필리핀 가서 여름 지내고 이제 호주 가서 또 근데 여름 또 지내고 거의 뭐 1년 내내 썸머였던 1년 내내 네. 썸머로 지냈던 아, 기억이 그렇군요. 있네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를 이제 뭐 농담처럼 지옥 불반도라고 하는 것처럼 그쪽은 이제 좀 다른 의미로 맞아요. 굉장히 그런 환경이 헬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자, 그런 곳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이제 호주 좀 특산물 같은 나무들이 좀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버냐입니다. 버냐. 버냐. 네. 이걸 이제 저희가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퀸즐랜드 말고 뭐 루마니아에 또 어떤 또 마을도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분야라고 아, 그쪽에서 분야. 읽더라고요. 그래서 버냐 혹은 분야라고 불리는 퀸즐랜드의 마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생하는 소나무의 이름. 그래서 파인트리하고 약간 파인트리 같은 비슷한 느낌이구나.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버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상판 뭔가 그 느낌이 결이 쫙쫙 느껴지는 그런 좀 독특한 질감의 상판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버냐고요. 블랙우드하고 이제 요 버냐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상당히 호주스러운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더더욱이나 지난 시간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안 EA808 같이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애초에 지난 시간에는 EBG808이었는데 오늘은 호주 자생 소나무의 모델명까지 오스트레일리안 EA808이다 보니까 그냥 호주 그 자체인 그 기타 자체. 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14만 9천원이고요. Made in Australia. 전장은 102cm, 무게는 2.22kg, 두께는 119mm. 역시나 이게 두께감이 굉장히 큰 기타입니다. 구프레티 뚤레는 78mm고요. 쉐입은 808, 상판은 버냐, 축구판은 AA 블랙우드, 피니쉬는 백핸사이드가 내추럴 사틴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글로스예요. 네, 앞에는 네,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넥은 블랙우드, 헤드머신은 골드 그로버 로토매틱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본넛에 44.1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데저트 아카시아, 사막 아카시아. 그냥 진짜로 완전 아카시아구나. 호주 그 진짜 그냥 자체죠. 호주네. 네, 사막 아카시아. 지평률 반지름 12인치 305mm,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 21제스카 FW 43080 프렛, AP5 프로, 데저트 아카시아 브릿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EBG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판이 시티카스프루스 대신 버냐, 뭐냐? 그리고 축구판은 블랙우드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넥은 퀸즐랜드 메이플 대신 블랙우드. 그리고 지판과 브릿지가 에보니에서 데저트 아카시아로 바뀐 정말 호주 내음 물씬 나는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있잖아라는 곡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구름이 탁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거 딱 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뭐냐 찢쳐 먹고 가면서 연기 푹 나는 거죠. 그 사막 막 딸리는 그 느낌 사막 있죠. 느낌. 스케일이 좀 달라졌죠? 아니,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실래요? 같은 거 쳐볼게요. 네, 똑같은 거 쳐볼게요. 2788. 네. 되게 잘생겼죠? 네, 느낌이. 바로 다시. 확실히 바디가 808 같다 보니까 나오는 피지컬 자체는 비슷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이 조금 더 뭐랄까 야성미 쪽에 맞아요. 좀 거칠죠. 더 네, 포커스가 좀더 맞춰져 있는 느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좀더좀더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소리가 좀더 쫙쫙 뻗는 그런 네, 그런 느낌이 좀더 있어서 확실히 아예 호주 느낌을 더 살리는 데는 이쪽이 더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 스트로크로 한번 이스트로크 비춰볼게요. 한번 가볼까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쪽이 조금 더 이제 그 재료가 좀더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맞아. 될까? 그러니까 같은 그 호주의 감성은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냥 그 사막 앞에 잠깐 그날 당일치기로 이렇게 갔다 오는 드라이브하는 느낌이면 이건 캠핑 장비랑 식재료랑 다 싸가지고 사막에 야영 며칠 하러 가는 그런 느낌. 차에 들어있는 그 준비된 상태가 조금 다른 느낌. 저는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호주 있어 봤으니까 네. 얘는 서핑하는 느낌이고요. 얘는 샌드 서핑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샌드 모래, 서핑. 네, 그 모래에서 이제 찌짝 끌고 가면서 뒤에서 달려가지고 가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둘다 그렇군요. 서핑은 서핑이고, 서핑은 서핑인데, 둘다 얘는 그래도 호주고, 물기가 좀 그냥 있고, 물기가 있고, 그냥 습식이고 건식이다. 알았다. 그렇지. 알았다. 자, 그런 요렇게. 느낌이지. 네. 자, 요렇게 이비지하고 좀 비교를 해봤고요. 확실히 조금 더 건식, 그리고 좀더 야성미가 좀더 느껴질 사운드.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치면서 제가 좀 느낀 건데 지판이 생각보다 특이해요. 그렇군요. 아, 대저 치면서 이게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메이플만큼 딱딱하진 않은데 로즈우드보다는 딱딱하고요. 에본 이게 좀 특이해요. 독특해요. 그래서 네. 치면서 그래서 느낌이 좀 보셨구나. 네. 특이한데? 사막 아카시아구나. 네. 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네요, 그게. 기억이 났네요. 네, 그렇죠. 중간에 약간 기억이 돌아온 느낌 받았어, 나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손이 익숙하게 가더라고. 맞아요. 아까는 야 이거 뭐더라 막 이랬었는데 손이 기억을 해냈어 지금. 아, 요거 정확합니다. 알죠, 제가 또이 느낌. 무의식에 뭐 하나 자극이 나 됐네. 부끄럽네. 자, 좋아요. 오랜만에 하나 못 봐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앰프 사운드로 바로 네. 넘어가 볼게요. 이게 좀 거칠긴 한데 재료는 얘가 조금 더 네, 많아요. 확실히. 맞아요. 저 이쪽 사운드가 더 완성도가 있게 느껴지네요. 나도 나도 비슷해요. 네.
사운드도 엄청 좋은데? 오, 좋아요. 네, 좋은데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확실히 한 수 위네요. 어, 좋아요. 네, 이렇게 앰프 사운드 되게 좋네. 네, 300만 원이 넘는 보람을 이제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Since We Met 들려드리겠습니다. Since We Met, 네, 역시 토미 에마뉴엘로 한번 그렇죠. 계속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호주의 그런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모니터였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네, 뭔가 호주에 있는 자생하는 그런 것들을 싹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느낌이고 그걸로 호주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기타 하나에 호주를 담았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호 씨가 그 같은 서핑이지만 그 바다에서 하는 습식 서핑과 사막에서는 건식 서핑. 예를 들어 습식 서핑, 건식 서핑.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호주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건조한 척박한 그런 환경이 되게 매력적으로 진짜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래 요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만화 기억나시죠? 네. 모래 요정 바람돌이.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명엄 씨 사운드 31. 오, 확 올라갔어요. 네,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73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은 73점이고요. 평균 점수 73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약 3점, 2.5가 올랐네요. 70.5에서 73으로. 맞아요. 확실히 메이튼도 보니까 가격대가 좀 더 올라가야 진가가 좀 나오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명엄 씨는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가 2점이 올랐고 편의성이 1점 올랐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사운드의 좀 범용성이랄까 이런 좀 더 확보가 된 느낌이고요. 저는 사운드가 1점이 올랐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편의성이 1점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은 게 가성비는 뭐 같은 영역인데 사운드도 좀 더 좋고 활용도도 좀 더 높겠다. 맞아 맞아. 해서 딱 보면 사운드 올라가고 어, 편의성 생각했어. 올라가고 생각이 어. 같아 지금. 어. 디자인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나물에 그 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73점 그래도 70점대 이제 초중반으로 접어들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메시아가 70점대 이런 흐름이라면 중반을 기록할 일단 더 비싼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떨지. 왜냐면 그때도 메시아가 조금 메인이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메시아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다 남았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